사도행전 14장 페이지로 신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쓰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파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어떠한 반응으로 대하여야 하는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말씀의 뜻을 심기우시고 그에 맞게 저희가 순종하고 돌이키는 마음의 결정 일어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14장은 지난주에 살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들이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그 옆에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전해지는 복음들의 내용입니다.
앞장 사도행전 13장의 말미 51, 5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추방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분명하게 너희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리라 하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장 1절은 바로 이에, 1절과 2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으로 간 후에에게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은 항상 전도지역에 가면은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복음전파 방식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도 회당이 있었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들이나 회당 회원들이 읽고 암송하던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회당 기반의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역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전도의 사역들에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으로만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절에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런 반응을 보인 무리가 많았다라는 거죠. 허다한 무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믿었다라고 돼 있는데 2절로 가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1절과 2절을 상고하면서 사실은 교회당에 나오고 일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결정은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제껴놓고 이 자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러 나왔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정수, 복음이 가리키는 가장 중심, 그 속으로 왜 못 들어가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지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지 살피다 보면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불신자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과 믿는 자, 신자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어도 사실은 단어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로 믿는 자는 believer라고 합니다. believer.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churchgoer라고 해요. 영어도 나눠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churchgoer,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에 머물질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believer, 믿는 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1, 2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교회당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해도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기 힘드냐? 내 머리가 나쁜 거냐? 한마디로. 응?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의 복음을 못 믿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1절, 2절에서 1절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돼 있고 2절은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게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 순종의 결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내 속에 온 자는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내 과거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순종의 결정이 있었던 자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을 했던 자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준 경우가 없어요.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가시죠.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여기 히브리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렸던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당했어요. 가나안 땅의 영광을 못 보고. 그런데 그 말씀을 꺼내시면서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나님의 노함이 누구에게 향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누가 심판받았느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진노가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17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한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 그러면 18절이 가르치는 바는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여러분 이거 헛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말은 헛말이 아니야. 맹세하셔서 하는 말이야. 무슨 말씀이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선언되는 대상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런 말을 선포하셨는지 아니? 그게 누구라고 합니까?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이라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마에 고통받다가 거기서 놓이는 그런 쉼, 혹은 내가 가진 고민거리에서 이제는 풀려나는 그런 쉼, 그런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안식이에요.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한마디로 뭡니까? 영원히 쉬는 상태. 다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천국.
영원한 생명의 삶, 여기에 입장 금지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맹세로서 금지한 자들이 있다. 이 사람은 못 들어온다. 누가 못 들어갑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못 들어오리라. 여러분, 범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으리라. 또 나의 안식,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그건 맹세로 선언한 것이다. 결코 예외가 없다. 라는 이 말씀을 종합해보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저희가 왜 못 들어갔다 그래요?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게 그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심판이 임한 흔적을 너희가 봤지 않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자가 있어요. 나의 안식에는 너희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 누가 못 들어옵니까? 순종치 않은 거.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선언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자와 안식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각각 정하십니까? 그걸 이중 예정설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천국 보낼 자와 지옥 보낼 자를 각각 하나님이 다 정했다. 이게 이중 예정설이다. 성경에는 그런 원리가 나타나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선언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왜 못 들어갔냐가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못 들어갔냐? 처음부터 선택해서 못 들어갔냐? 아니다. 응? 이로 보건대 저희가 왜 못 들어갔다? 누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은 거예요? 백성이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이 두 개예요. 이 선언이 나한테는 진노의 선언, 쟤한테는 안식의 선언이 하나님이 저기에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19절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왜 못 들어갔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갈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두 선언 앞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가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상태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선하겠거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겠거니 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노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순종하면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쪽으로 자기의 위치를 재정렬을 한 자. 영생을 얻기에 적합하게 자기를 재정렬한 자. 지난주 말씀에 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두 가지 저주와 평안의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중에 여기로 갈라 그러면 순종하면 돼! 라는 그 말씀을 믿은 자입니까? 믿은 자죠. 결국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믿는 자가 있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이 말이 왜 두 개가 대비가 되느냐.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렇게 보면 믿음이지만 이쪽에 보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나? 우리에게 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갔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순종의 이 대열에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 순종의 대열에 쓴 자 말고 불순종의 대열에 쓴 자는 희한하게도 자기만 불순종으로 결정하고 끝나질 않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2차적으로 누군가를 선동해 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14장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자, 이들은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순종, 믿음 쪽에 줄을 선 사람이 있고 불순종, 믿지 않겠다라는 쪽에 줄을 선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자기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들에게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선동해서 믿는 자 쪽으로 가지 못하들에게 막는 2차적인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과 사탄이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악감을 품게 하다라는 이 문장은 원래 헬라어를 쫓아 들어가면은요, 마음을, 사람의 어떤 마음을 독 있죠, 독. 독성 물질로 중독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악감을 품게 하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독성 물질, 예를 들어 청산가리, 이런 걸로 중독시키는 작업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뜻은 뭐냐면은, 이불, 악에 영향을 받도록 몰아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불순종자들의 2차적인 행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선동,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이 악평을 해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 악평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의 사람의 비방과 악평에 사람의 마음은 물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칭찬에 물들기는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악평하는 그 말에는 귀를 빌려주기 시작하면 마음이 독성 물질에 중독되듯이 중독되기가 너무 쉬운 상태가 우리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독성 물질이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 마음 넓은 거 아니에요. 예? 마음 넓은 거 아니라고. 자기를 나는 이렇게 호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미련한 거예요. 끊으세요. 그런 얘기는 내가 듣기 싫다. 그만하자 하고 딱 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는 자도 있었고 반대편에 서서 순종치 아니하고 또 이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선동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영향을 받도록 하는 마음에 독성 물질로 중독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이 말씀은 역시 3절 앞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두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문장을 가보면은 그두 사도가라는 문장이 시작되는 그 지점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요. 왜 그러냐면 2절은 반대편에 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하는 선동 행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은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일을 계속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게 그러므로라고 순접으로 연결되기에는 문장이 안 맞죠. 이쪽에서 반대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러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순접 접속사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까닭에 이런 접속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뜻 보기에는 좀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는 이 문장을 자세히 살피면 아 무슨 뜻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할때그 있다라는 그 단어 있죠? 이게 단순히 머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원래 직역에 가깝게 이 말을 해석을 하면은 어떤 사이를 비집고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군중들이 많아요.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대로를 쭉 가면 편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려고 그러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방해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의 단어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피하여 방해를 비집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래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가 더 맞아. 왜냐? 이쪽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선동하는 일이 있고 악감정을 품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두 사도는 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니라. 이게 맞는 것 같지. 그죠? 근데 여기는 순접에 가까운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는 여기에 의미가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뒤에 말씀입니다. 주를 힘입어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서는 반대하는 자들이 복음 전도를 받을 대상자들한테 가서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하고 악감정을 품도록 선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냐면 자기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수 없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사람 마음이 돌아가면은 바뀌는 사람 마음을 설득하는 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를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입니다. 자기 능력을 힘입은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 전한 일을 했더라. 그러면 순접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핵심은, 3절의 핵심은 주를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을 쓴 것이 아니다. 주를 힘입어서 여전히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협력의 관계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방해자가 있고 회방자가 있고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겠네 하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라면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우리는 할 수 없겠으나 주를 힘입으면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질 거야 라고 그것 때문에라도 주를 힘입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여전히 노력을 하고 오랫동안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결정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결정. 쉽지 않아도 내 힘으로는 안 되나 주님께서 이 고난, 이 방해를 해결해 주소서라는 기도하에 계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결정, 이게 성도들의 결정이라면 이 결정이 있은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계시냐? 아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3절 다시 읽으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손으로 즉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 자기 은혜의 말씀. 여기서 자기는 두 사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본인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선입견이나 불신앙의 문제, 성경의 말씀의 오류가 아닙니다. 선입견이나 불신앙의 문제가 많이 퍼진 상태에서 복음 전파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라는 증거를 드려내주는 기적을 행하게 한다라는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가 애매한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사용이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온다. 표적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가보면 이거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 사람 말 아니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사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게 미러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사인도 주시고 미러클, 기적도 행하게 하셔서 왜 이런 일을 하셨다? 그 사도들의 면을 씌워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로서 그러한 사인도 주시고 미러클, 기적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의미로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말씀 전하는 자의 영적 권위로 슬쩍 드려내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 아니 어느 목사님은 예언도 하고 어느 목사님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목사님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준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페이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까 우리 본문에서 있었던 이러한 방해를 만나면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따르는 표적으로. 사인. 이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너희들 이런 기적을 봤니? 해서 그런 사인을 주심으로써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 제자들을 증거하거나 제자들의 영적 권위를 증거하거나 응?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어적 장벽이 있어요. 또 말이 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고 있던 민족 신들이 있습니다. 부족 신. 거기에 생각이 확 박혀 있는데 응? 이 무당 말을 안 믿으면 죽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데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당이 했던 것보다 더센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냐?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는 역할로 뭐를 주신다? 표적과 기사를 주신다. 히브리서 2장 다시 가시죠. 354페이지입니다. 신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복음 전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그 말씀으로는 타개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들의 손을 통한 기적을 행함으로써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인 복음 전도자와 함께 같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의 올바른 뜻이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4절 5절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악감정을 품게 하고 인간적인 방도로 방해하던 그런 일들은 사도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위를 비집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은혜를 힘입어 오랫동안 전도를 계속하는 노력을 쉬지 않았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파의 노력이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에 정치 권력과 결탁돼서 핍박이 올 때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 모의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달려드니라고 현재형을 썼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가보면은, 그렇게 하려는, 계획, 경향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포착이 된 거예요. 이거 죽이자.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복음전도를 했던 BCD 안디옥의 사례에서도, 어떤 압박이 왔을 때는 사도들이 더 이상은 그 지역에 못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 결탁해가지고
핍박이 왔을 때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죠?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 이게 정치 권력자들이거든요.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추방령을 내리는 거예요. 추방령. 정치 권력에 의해서 추방령을 내리거나 오늘 저희가 살피는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여기는 진짜 관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됐든 거기 정치 라인, 정치 권력의 반열에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 돌로 쳐 죽이자. 이건.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권력이 반대편과 결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추방이나 살해 위협은 더 이상은 거기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6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위협을 피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6절까지만 하면은 그 지방으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7절은 뭐라고 하시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추방령을 내리고, 그게 BCD의 안디옥 상황. 다시 옮긴 이고니온에서도 살해 위협까지 관원들과 결탁해서 모의하는 게 딱 포착이 되니까, 아, 여기선 더 이상은 뭐는 할 수 없구나,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하고 옮겼는데, 옮긴 이유는 위협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 때문에 옮겼다?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자,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행한 흔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잠깐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지금 1차 전도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죠. 오늘 본문인 14장 1절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 다음 지역인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하고 살폈더니,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전원 생활에 적합한 도시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이방인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그러네요.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밖에 사람인 유대인들이, 외지 사람이 여기 돌아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 8절부터 나오는 상황을 보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치료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날 때부터 앉은뱅이에요. 이건 못 고쳐요. 그런데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4장 8, 9, 10절, 11절에 10절까지죠. 8, 9, 10절에 걸쳐서 나타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이 기적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에 의해서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그 자가 똑같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됐던 자인데 그 자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사건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한번 시각을 이렇게 넓게 보면 베드로가 했던 기적 중에 뭐 잡다한 거는 거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부모가 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앉은뱅이 됐다는 자는
신체 조건이 그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자거든요. 근데 그 나면서부터 치유 가능성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기적 사건이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베드로 손에 의해서 일어났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욥바 근처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다비다라는 자매를 죽어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를 베드로 불러가지고 기도하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치유 가능성이 없는 태생적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그냥 기적이라고 안 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표예요. 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는. 근데 그걸 베드로의 손에 의해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손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바울의 손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뒤에 가보면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려요. 언제 나와요?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쯤 드로아 지역에 와서 마지막 강연이니까 오래 간 것 같아요. 밤새 강연을 진행해요. 설교를. 그러니까 2층 다락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있죠. 죽은 자예요. 그거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두 가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자였고 성령에 의해서 사도권이 입증이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 그 손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근데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바울의 손에 의해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적 권위도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는 유대인을 전도할 때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에 의하여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다. 똑같이 다루신다. 똑같이 다루신다라는 그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만 자세히 살피면은 여기 루스드라 지방에서 일어났던 태생적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행했던 성전의 태생적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랑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길 잠깐 잡으시고요.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거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페이지로 191페이지 여기를 잡으시고 맛비교를 잠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하기 위해 미문 앞에 뒀던 자다? 구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던 대상자는 그냥 안진뱅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안진뱅이 거지예요. 거지. 그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다 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요.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보세요. 14장 9절. 바울의 말을 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서 있어요. 또 차이점은 다시 3장 5절 가시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는 말을 4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이 거린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여전히 뭐예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관심이 뭐밖에 없어요?
돈 좀 줄까? 이거예요. 왜 보라고 그래? 다른 사람은 그냥 동전 몇 푼 던지고 가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은전이라도 줄 거야? 이런 뜻으로 보러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뭐밖에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자기 호구지책,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받아 먹고 살까? 이거 계속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침을 받는 이 앉은뱅이는 14장 9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 여기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 호구지책에 도움이 될까, 이런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또 다른 것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태생적 앉은뱅이를 구할 때는 7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고 일어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구할 때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해요? 그 앉은뱅이는 원래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게 목적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할 때도 무슨 은전 하나 줄 게 있을까, 이 사람들은 왜 보라고 해?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왜 일어나? 돈이나 주라니까. 내 엄마 뱃속에서 나온 때부터 이 앉은뱅이인 거 당신 몰라? 여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다 알아. 나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강압적으로, 아주 전권적으로 행사되어야 그나마 일어나는 자예요. 근데 오늘 로스드라에서 고침을 받는 이 앉은뱅이를 일으킬 때는 사도 바울이 손을 잡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10절. 큰 소리로 가로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바로는 똑바로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비틀대지 말고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말만 가지고도 바울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자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발견된 거예요, 바울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똑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으로 지시만 해도 이 자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이 짐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자세히 비교해 드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기의 태생적 불구, 장애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과정에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걸 아셨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 문 앞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 미문, 그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여기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다. 아름다움의 본체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이 바로 성문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까맣게 있고, 거리적으로 바로 앞에서 앉아있지만 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는 관심사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 관심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관심 없어요. 관심거리는 딱 하나야. 자비를 베푸소서. 나한테 오늘 일용할 양식, 동전 한 입 주십시오. 그거 관심이잖아요. 그렇게 살던 자예요.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생전 처음 듣는, 매일 접하는 게 아니라 생전 처음 듣는 어떤 전도자의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일어날 수 없는 그걸 명령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학 지식,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적, 이런 거 다 잊어먹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곧바로 일어서는 자입니다. 자, 이게 저에게 주는 교훈은 저는 이렇게 받아요. 물론 세상 속에 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는 대로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 집 두 채 세 채 사가지고 자본 이득도 좀 벌고 또 주식시장에서 그거 잘만 하면 된다더라. 내가 그러면 밤새 연구해가지고 남들이 두 배 먹었는데 나는 열 배 먹어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 내 집 사겠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쏘는 그들 말고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바로 옆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매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옆에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 속에 없느냐? 여러분, 이걸 경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바로 옆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놓고도 모르고 호구지책에 눈먼 그 미문에 앉은 뱅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이 앉은뱅이는 이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듣지 못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입에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나서 딱 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발로 내가 안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안 일으켜 세워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 보시오.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허다하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의 씨가 내 속에 심기느냐 심기지 않느냐라는 결정적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느냐.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네. 광야 40년 광야 생활이 뭡니까? 거기는 생명을 내 능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끼도 못 벌어먹어요. 광야는 음식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식물이 자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너희를 먹이리니 딱 하루치만 거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만나가 하루치밖에 유효기간이 없는 화학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면 왜 안식일 전날 거둔 건 이틀 갑니까? 또 있습니다. 이 만나는 후손들 너희 말고 너희 후손들도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해서 항아리에다가 하루치 일용할 양식 하루치 그 담아가지고 어디에 보관하게 돼 있어요? 증거판 앞에 보관하게 돼 있죠. 그거 그 다음날 썩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법궤 안에 보관된 만나는요, 법궤 속에 있는 만나가 언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왕 전쯤에 다 잊어먹었는데 그때까지 법궤 안에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보관될 때까지 4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그거 안 썩었어요. 그럼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치 거두라는 얘기 무슨 소리입니까? 이틀치 거들라고 하는 마음이 뭐죠?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둬. 근데 왜 이틀치 거들라 그래요? 아, 내일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틀치 거들라 그래요? 하루치만 거들라 그래요?
허루추만 걷죠. 왜 오늘 걷어서 보관한 것은 내일은 신선도가 떨어지잖아. 내일 있으면 내일은 내일 먹는 게 맞지. 근데 왜 이틀씩 걷느냐? 내일은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도 주고 내일도 준다 그러잖아. 너희를 먹일 거다. 근데 어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게 확실한 거야. 이틀치 딱 걷어놨어. 내일 되니까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썩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잖아. 그게 순종치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러한 기적을 보고 나서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바울이 헬라어로 이 말씀을 전했을 거고 이자들도 헬라어를 알아요. 그런데 워낙 놀라운 사건이 딱 터지니까 11절 무리들이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급할 땐 자기 말 터지잖아요.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래서 하나는 쓰스, 이건 뭐예요? 제우스예요. 하나는 허메, 이건 헤르메스예요. 바나바는 그놈하고 뒤에 딱 앉아 계시니까 연세도 많고 풍채도 있고 하니까 아 이분이 높은 분이야 하고 제우스 신으로 섬긴 거고 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외모가 아주 왜소했다 그래요. 대머리도 벗겨지고 뭐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양은 별거 아닌데 말은 잘해. 그러니까 뭐예요? 제우스의 명을 전하는 헤르메스가 전령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요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말을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이 루스드라 성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느냐면 루스드라 성 밖으로까지 나갑니다. 소문이. 그래서 13절 성 밖 스스 신당의 제사장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이거는 제물이죠. 화관이라는 거는 꽃다발입니다.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꽃다발을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소와 꽃다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보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쓰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말과 제우스 신당이 왜 루스드라에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변 환경을 살폈더니 루스드라 성에는 전해 내려오는 제우스 신에 관련된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요. 제우스가 남루한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대요. 그런데 빌레몬 영감이라는 자와 그의 아내만 이 남루한 노인이 제우스다라는 사실을 알아봤고 나머지는 전체는 제우스를 거지처럼 천대하고 박대했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그날 밤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빌레몬 영감과 그 아내를 빼고 전부를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설이. 그래서 제우스께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러 언젠간 오실 것이다 라는 전설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부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제우스로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든 자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 신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빌레몬 영감 앞에 나타났던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인간의 모습을 한 제우스, 그 사람이, 그 신이 지금 또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제사를 하고 하려고 소와 꽃다발을 가지고 성 밖에 대문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아, 사실은 이 본문에서 저희가 다시 상고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다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뭐냐, 이러한 행태를 보고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라는 거죠. 14절 보시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네, 막았죠. 근데 어떻게 막아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러 소 가지고 꽃다발 가지고 제사장들이 오고 하는 그 무리 속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가서 그냥 육탄으로 막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옷을 발기발기 찢었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참담하게 밟힐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유대교적 사고방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다 발기발기 찢어요. 참담하다라는 표시예요. 그렇게 하고 쫓아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가로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니까 절대 이런 제사를 하면 안 돼요 라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막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기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 기적을 왜 해줬어요? 제가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나, 이고니온 지나,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는데 앞에 두 지역을 지날 때는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루스드라 지역은 그 말이 없죠. 그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원 생활에 적합한 촌이었고, 그러니까 외지 사람인 유대인들이 와서 살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지식도 이 사람들은 들은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뭐 섬기고 있어요? 제우스 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말씀보다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이 접근이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는 무엇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분명히 이 말씀 증거자는 이 통로거든요. 파이프라인이에요. 물이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어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물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물이 뭐냐라는 거야. 그게 성령의 물이고 하나님의 물이면 그게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은 뭐를 보느냐? 말씀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기 쉽죠? 그 말씀을 전달한 그 사람 너무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나와 다른 신앙의 단계를 가진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요?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쫓아갑니다. 이것이 뭐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행동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거죠? 전도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신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만 복을 받을 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면서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이 너무나 영화롭기 때문에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누구 발 앞에 엎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 말을 전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 천사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스랍 천사는 온 몸이 불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불탈 치자를 써서 치천사라고 그래요. 반열 넘버 원짜리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자기도 불타는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 중에 요한사도가 바로 요 대상자인데 너나 내 형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그렇게 빛나는 천사일지라도 나도 반열 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종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너희는 썩을 육신, 살과 피를 가진 그 몸을 쓰고 있지만 역시 너희도 뭐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 역할을 하듯이 나도 그 정도야라는 거예요. 내 눈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뜻이 잘 안 맞는 게 이 천사의 입에서 얘기한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게 너나 너희 형제처럼 나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자다라고 하죠. 근데 증거라는 말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증언입니다.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자요라는 그 증언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근원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말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헬라어의 문장을 1대1로 직역하다 보니까 의역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니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이해가 되시는 분?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 무슨 소리야 이게? 맞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 번역한 말대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천사가 한 말을 쉽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내 형제 자매와 같이 종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대언하게 하는 영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증언을 너나 너희 형제들도 가지고 있고 천사인 나도 가지고 있잖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증언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영이 나나 너희 형제들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은 나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증언하라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뜻이에요? 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결코 경배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는 말이 딱딱한 1대1 번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쫓아 들어가면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게 되는 것은 여기서는 제가 삽입구입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언하는 영 때문에 이 예수님의 증언을 증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능력과 관련이 없어.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설명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마저도 뭐를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경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직 경배는 누구께만 드리라. 하나님께만 드리라. 성경에 여러 곳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이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무식한 행동.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으면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묻지를 않고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곧바로 제사를 드리느냐. 정말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있죠. 그게 여러분 루스드라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쫓아가기 쉽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전달이 되면은 그 은혜로운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 시선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 설교자를 쫓아가요. 없는 줄 아세요?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망치게 하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천사가 이걸 금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 환상 보고 있는 게 열두 사도 중에 예수님에게서 가장 사랑을 받은 요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눈으로 보니까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막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선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해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 한 사람 혹은 지정된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가 해라. 이게 콜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문제는 그걸 전달하고 나서 그 일을 맡은 자가 내 설교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드러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가 우쭐하거나 혹은 나 때문에 성경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먹게 되면 거기 주어가 누구예요? 내 설교, 나 때문에죠.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복음 설교자가.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른 말씀이 전달된 것은 모두 다가 성령께서 너를 그릇으로 삼아 그분의 귀하신 생명수를 담아 전달한 것이니까 너 그릇 너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전달하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십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17절, 19절까지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세 개의 절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이 정신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가보면은 영입니다. 영.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천사의 입에서 증거된 예수의 증언은 대언하는 영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 말하게 하는 성령의 효력 때문에 나타난 거지 천사인데 능력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다라는 선언 기억하십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나옵니다.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 못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직도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국이 이런 곳이야 라고 영원한 소망을 선포해도 내 마음이나 내 능력으로는 몰라요.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눈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 천국 소망이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적인 복락보다 우월한지, 왜 그걸 쫓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고,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도 우리의 어두워 있는 마음 눈을 그분께서 밝혀주셔야 되는 거고, 19절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것들도 신앙생활이 바뀌어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나의 성품이 바뀌어가고 하는 그것도 내가 신앙 경륜을 많이 쌓아서 바뀐 게 아니고, 19절에 앞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때문에 믿는 자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죽어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간다, 어느 사람은 요 단계, 어느 사람은 점점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가깝게 간다 해서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과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인도함을 받은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네? 좀 표현이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개뿔이나. 심판받을 죄인들이 구해준 것만도 감사하지 뭘 잘났다고 개뿔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히 자기가 취하려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가세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전에 살피고 넘어오신 거죠. 21절에서 23절.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게 되는 이유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아, 제가 장수를 잘못 적었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까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이 효유라는 것은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는 이 말은 헤롯 아그립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군중들이 한 말이에요. 군중들이 그가 입고 있는 은빛 옷이 아침 동틀 때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현혹이 돼가지고, 아, 우리 임금님은, 어쩌면 그 연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롭습니까? 라는 말을 툭 한 건데, 그럴지라도, 헤롯 아그립바가 그 영광을, 신의 영광에 빗대서 말하는 백성들의 말을 수정해 줬어야 돼요. 아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것에 비길 수가 있느냐? 참담한 말이니 거두라.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돌리지 않았어요? 은근히 즐겼습니다.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히 자기 것으로 취하려 하는 바로 이 죄 때문에 헤롯 아그립바가 죽는 겁니다. 불신자만 이렇게 죄를 당하는가요? 민수기 20장 구약성경 230페이지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페이지로 23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 11, 12까지 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모세와 아론은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의 인도자격이었습니까? 인도자잖아요. 근데 이들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그 백성들의 불만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옛날에 했던 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면 된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행하는 장면이 여긴데 10절을 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부터 잘 읽으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거야. 하고 나서 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모세와 아론이 낸 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물이죠.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전달자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 주어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주어로 나서요?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1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책망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뭐를 나타내지 아니하였어요? 거룩함. 당연히 백성들이 원하는 불만사항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해답을 제시할 때는 패역한 너희여 잘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하고 해야죠. 그게 옳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의 목전, 눈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거룩하신 말씀이 어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나 아니면 니네들이 이런 설교 듣겠냐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물어 날러라. 너는 그릇이라. 여기에 있는 생수 이번에 정확하게 날러? 한 거지. 그릇이 뭐가 잘났다고? 내가 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은근히 후광으로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였던 헤롯 아그립바, 믿는 자의 가장 대표격이었던 모세일지라도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신명기에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대로 너는 이 무리를 이끌어서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뭐냐?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가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이야. 신명기 가면 한 3점쯤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다시 용서하시고 제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했던 그걸 좀 생각하셔서 이 영화로운 가나안 땅 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 일은 나한테 재론하지 말라. 딱 자르십니다. 다만 네가 원했으니 네 말대로 내 일을 하는데 네가 평생을 충성한 종이 맞으니 네 소원대로 그 거룩한 땅을 한번 보여는 주리라. 그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그냥 모세는 죽습니다. 왜 모세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후광에다 두겠다라는 그 모습이 누구 거냐? 여러분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탄의 모습이라고. 영화로웠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서 받은 영광의 반향인지를 모르고 건방지게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베풀 거야. 북극 집회에다가 내 자리를 틀 거야. 가장 높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거야 라고 했던 그 루시퍼 계명성 그 천사가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광하고 하나님의 영광 비슷하게 비기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정죄를 받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후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 제물하고 꽃다발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육탄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옷을 발기발기 찢어가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니까. 자, 본문으로 가시죠. 15절 가로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누구라?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모르고 눈에 보이는 자가 신인 줄 알고 제사하는 그거 우상 숭배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그 길, 이게 헛된 거라는 거.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참담한 짓을 하느냐. 억지로 뜯어 말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말씀 전하는 자, 여러분 이 위험은 있죠. 말씀 전하는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전에 모르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은근히 마음이 높아집니다. 없다고요?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결코 네가 나서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가 열렸든 새롭게 열렸든 잘못된 걸 교정하는 쪽으로 열렸든 네가 한 일은 생명수를 담는 그릇으로 네가 사용된 것뿐이야.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겸손을 꼭 가슴에 간직하고 내 그릇 속에 나의 교만이 싹트고 내 생각이 담기면은 하나님의 생명수는 거기다 안 담겨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 그릇은 내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너 여기 왜 이상한 게 자꾸 들어와 있냐. 이거 뭐냐 이거. 여기다 어떻게 내 물을 담으라고 그래. 그 사람은 안 쓰세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 믿는 자와 아까 2절에 나왔었죠.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임을 반드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도 바울의 전도 과정에 이 가르침을 저희 가슴에 반드시 새기고 잊지 않고 쫓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싹부터 잘라내야 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슴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 마음 간직하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 끊이지 않고 저희 말씀사랑교회와 가까이에서 멀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날 끝까지 이 영광, 이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